페이저 6. 이것도 코미디 이거. 광기다 광기 이 정도면. 역시 시급 보업은 국내에서는 했는 데가 없을 겁니다. 이거 CBR 125에 200cc급 보업을 하려면은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은, 아유 일단 아우 배도 부르고 이제 심하게 하자 이거는. 으악! 조수 나한테 실망할 뻔했네. 씨. 니 자꾸 울어 새끼면 내일부터 추르었다. 아 또 이놈 끝나봐라. 으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엔진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카본이 쌓입니다. 뭘 어떻게 타더라도 쌓여요. 야옹이요? 얘 이름 탄콩이요. 시꺼멓게 탔다고 시꺼멓잖아 색깔이. 그래서 탄콩이. 뭐 임마. 그러니까 돈 버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만약에 하실 리는 없겠지만 한다고 가정하면 내가 보여줄게요. 자 CBR 125 보호가 58mm네. 58mm면은 보호만 키워가지고는 스트로크 안 건들고 보호만 키워가지고는, 자 일단은 순정 배기량 상태가 124.4947cc니까 올려가지고 125cc 정도가 돼요. 여기서 이거를 바꿔야 돼. 아씨 다시 또 해야 되잖아. 보호가 지금 58이 아니고 70mm 정도는 돼야 될 건데 못해도 70mm. 보호를 70mm 피스톤 지름이 70mm 짜리로 했을 때 182cc가 나와요. 그러면은 엑시브가 73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73mm 짜리 그러면은 코멧이 83인가 그렇거든. 83mm 83으로 해볼까? 죄송합니다. 내가 술을 처먹으니까 지금 맛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해해주세요. 6889 자 일단은 CBR125로 보업을 하려고 하면은 코멧 650 순정 사이즈가 83mm짜리 피스톤을 박아야지 255cc가 나오는데, 순정 슬립으로는 맞아요. 덕드래곤님 말씀대로 순정 슬립으로는 택도 없거든요. 순정 슬립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보업은 기초적인 보업이에요. 순정 슬리브를 깎아가지고 내경을 넓히는 방식이야. 근데 순정 슬리브를 여기 안에 박혀있는 거 있죠? 여기 이거랑 색깔이 다를 거예요. 이거 알루미늄이고 요 안쪽에 새까만 색깔이 다른 회색이 철인데, 철로 된 파이프 관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린더 내벽인데 얘를 깎고 깎으면 깎을수록 두께가 얇아지는데 그만큼 내구성이 약해집니다. 이 지금 실린더 자체를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83mm 박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밖에까지 다 침범해야 83mm인데 애초에 보호 자체가 이만큼 키울 수 있는 엔진은 안 됩니다. 그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125cc 가지고 250cc급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내구성이라던가 이런 게 시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아예 why not 안 될 거 없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얘네들은 쉽게 크랭크 실린더 이런 것들을 빌드를 하거든요. 레이스용 엔진을 빌드를 합니다. 동남아 애들이 굉장히 그 튜닝 기술 실력 뭐 이런 것들 문화 자체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작살 납니다. 그냥 우리는 못 비벼요. 이런 식으로 커스텀 키트가 다 나와요. 얘네들 태국입니다. 실린더 이게 슬리브라고 하는 거예요. 철이고 요거는 알루미늄 실린더고, 알루미늄은 쇠보다는 마찰이 약하죠. 그래서 실린더 내벽 같은 경우에는 마찰에 강한 알루미늄보다는
철 재질을 사용합니다. 자, 철 재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알루미늄 피스톤에 링은 또 이제 철 합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결론은 배기량을 높이려면은 이 부분을 더 큰 피스톤을 넣을 수 있도록 깎아가지고 이게 더 큰 거를 박아 넣어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한 요 정도니까 마지노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보자 한 5mm가 사이즈가 늘어나니까 10mm면은 CB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가까스로 70mm급 피스톤을 박아 넣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만 그 이상 박아 넣으려고 하면은 실린더 블록부터 그러니까 크랭크 케이스부터 다 가공해 가지고 알루미늄 용접해서 메꾸고 구멍 다시 뚫고 뭐 다시 만들 엔진을 다시 만들다시피 해야 됩니다. 다른 엔진 스왑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해요. 네, 올라갑니다. AF의 구형 멸축 엔진. MSX에는 전에 보셨잖아요. CBR 250 엔진 올라가는 거. 여기 있잖아. 심지어 6년 전이네? 선진국이다, 얘네들. 야, 300 엔진 올라왔다. 그러니까, 태국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동남아, 이쪽은 우리나라보다 문화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넓어요. 우리나라, 이런 문화 있습니까? 그 돈으로 비싼 오토바이 사지. 더 위에 상급 오토바이 사지. 그 살 돈. 근데 뭐 성향 자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문화가 쉽게 발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코멧에다가 이제 여러가지 엔진 올린거 근데 그거 아직 갖고 있을긴데 코멧 250에다가 MT 또는 R3 엔진 오 뒤에 슬릭타이어 들어가있다. 그리고 뒤에 휠 자체가 뒤에 휠하고 스윙암하고 이거 세트가 코멧거는 아니에요. 지금 미라주건가 뒤에 휠이 미라주 휠 같아 보여요. 미라주 650 우주 최강 머신이다 이건. 지금 JK님이 하락하는 짓이 이런 짓이지요. 어? 끔찍한 혼정인가? 야마하와 효성의 콜라보. 이 모터가 anda muito, anda pra caralho, anda pra caralho, velho. Vamos dar uma ligadinha, né? Opa, tô na vaiana. Ó. Ficou com ronco. Como é esse R3 engine? 이것도 코멧 250입니다, 차대가. 혼다 단기통 250 엔진 올린 것 같은데요? 자, 4기통 엔진 코멧 이것도 250 차대입니다. 이거 벤딘 600 엔진 올렸다 하네요. 뒤에 휠은 스즈키 휠 아닌데? 졸라 생긴 거는 야마하 쪽 휠 같이 생기는데?
페이저 6. 이것도 코미디 이거. 광기다 광기. 이 정도면 그렇게까지 코멧을 타야 될만 하나? 500은 스즈키에 있던 병렬 2기통 500cc 엔진입니다. 차대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코멧과 제일 흡사해요. 이것도 250 차대인데 스즈키에도 병렬 2기통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없죠. 이거는 캐브 모델에다가 공랭식 엔진.